안녕하세요. 오늘은 쿠키랑 킹덤과 BTS 콜라보 소식을 듣고 최애 게임과 최애 아이돌의 만남을 축하하며 맨 처음 소개됐던 RM 쿠키를 만들어 볼 거예요. 도안은 이렇게 쿠키를 만들 크기에 맞게 뽑아주었어요. 비닐 안에 매트와 도안을 넣고 그 위에 작업을 할 거예요. 먼저 얼굴을 만들어 볼게요. 하티스 점토에 주황 조색제를 섞어준 다음 도안 위에 점토를 올리고 크기와 형태를 잡아줍니다. 쿠키랑 캐릭터들은 모두 쿠키라 이렇게 납작한 게 특징인데 동글동글하니 너무 귀여운 것 같습니다. 다 만들었으면 잠시 건조를 시켜주고 몸통을 먼저 만들어 보겠습니다. 상체 몸통을 만들어주고 상의 티셔츠를 만들어 입혀줍니다. 하체도 만들어줄게요. 이제 상체와 하체를 합체시킨 다음 육면을 판대에 눌러 표면을 반듯하게 만들어줍니다. 전 나무 판대를 사용하는데 점토가 잘 묻어나지 않아서 좋더라고요. 이제 동그란 얼굴에 머리카락을 만들어주겠습니다. 먼저 점토에 조색제를 섞어 하늘색을 만들어줍니다. 도안을 보면서 세곤봉으로 머리를 오려줍니다. 왜 칼이나 디자인 커터를 안 쓰는가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점토가 완전하게 건조되지 않았을 때는 이 세곤봉이 최고더라고요. 이렇게 대충 크기와 모양을 맞춰 잘라주고 손으로 형태를 마저 만져줍니다. 다 만들었으면 얼굴에 머리카락을 붙여줍시다. 이제 눈과 입을 만들어주겠습니다. 조색하지 않은 점토를 아주 얇게 밀면 아래 도안이 살짝 비치기 때문에 도안을 따라 눈과 입을 따주면 됩니다. 얼굴이 제일 중요해서 하나하나 붙여가면서 작업했어요. 왼쪽 눈은 뜨고 있어 조색제로 채색을 해주고 눈동자는 점토로 표현해줬습니다. 눈동자를 그리는 김에 머리카락을 칠해주고 장식도 붙여줬습니다. 뭔가 시원한 소담 맛이 날 것 같네요. 입도 붙여 얼굴을 마무리해줍니다. 이제 팔과 다리를 만들어 봅시다. 팔과 다리는 동일한 방식으로 만들어주면 되는데 도안을 보면서 크기를 맞춘 다음 이렇게 합체를 해주고 다리는 둥근 봉으로 구부려줍니다. 소매에 바짓단도 표현해줍니다. 이제 몸통에 셔츠를 입히고 옷깃을 만들어줍니다. 이어서 팔과 다리를 붙여줍니다. 양말과 신발도 만들어 신겨주었어요. 마지막으로 이쑤시개를 머리에 꼽아 몸통과 이어줍니다. 짜잔! 이렇게 해서 쿠키랑 킹덤의 RM 쿠키가 완성되었습니다. 어떠셨나요?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그럼 또 재미난 콘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